두 곳에서는 꼭 사진을 꼭 찍으시고요. 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있어요. 그쪽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정우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근교에 있는 북한산으로 왔습니다. 네. 북한산 중에서도 원효봉에 왔는데 저는 한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2년 됐나요? 한 3년? 2년? 북한산 자체도 되게 오랜만에 왔고 원효봉은 사실 최애 코스잖아요. 저의 최애 코스죠. 네. 등민이분들이 가장 또 북한산에 접할 때 가장 쉽게 오를 수 있고 조망 좋은 곳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쵸. 오늘 지호랑 함께 갑니다. 네. 오늘 지호 북한산 처음인데 어때요? 좋아요? 몰라요? 최근에 저희가 계곡산행만 하다가 오랜만에 정상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 두 달 만인 것 같아요, 정상을 가는 게. 유명산 이후로 한 번도 정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오늘 원효봉을 가서 시원한 뷰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 원효봉. 저거잖아. 아, 저거구나. 바로 앞에 보인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야 돼, 한 600m? 고도가? 지금 오늘 원효봉 갈 거예요. 엄마의 최애 보물이에요. 관심 없어. 북한산도 보면은 물이 많은 것 같아. 그치? 그치? 큰 산이니까. 계곡물도 흐르고 서울에도 이런 멋있는 산이 있다는 게 참 좋죠? 그래도 협곡이 협곡 느낌. 지호야, 들려요? 자? 앉아. 웬일이야? 쪽쪽이 물고 있어. 어디냐, 역사관까지는 계곡길로 계속 흘러가지고 여름에는 그 대남문 쪽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 계곡길로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이 백색 소음이 있어서 그런가요? 지호 너무 잘 자는 것 같아. 그리고 진동. 아, 살짝의 흔들흔들. 미동과 백색 소음이 이루어낸 꿀잠 타임. 폭포 소리, 새소리. 여기 숲속길 너무 예쁘다. 북한산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북한산답네. 저희는 드디어 북한동 역사관인가? 맞아. 여기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반이고 지우가 이제 밥 먹은 지 3시간이 좀 넘어서 여기서 밥을 한번 먹이고 기저귀 한번 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엄마 타임. 일어난다. 놀랐어요? 빨리 좀 핀다. 그래, 맘마? 맘마? 엄마! 엄마 알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빠 힘들어서 어떡해. 아빠 힘들어서 어떡해. 그냥 가도 힘든데. 저희는 여기 이제 북한산 역사동에서 이제 원효봉으로 출발합니다. 네. 여기서는 한 1.2km 정도 거리고요. 진짜 가깝다, 거리가. 거리는 가까운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매운맛 코스입니다. 그죠? 쫙 올라가요. 북문까지 쫙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저희는 각오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길이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천천히 올라가신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스고요. 저도 천천히 간다면 갈 수 있는 코스일 거예요. 지호야. 천천히 가면 돼. 뭐 고도가 있긴 한데. 지호야, 만지면 안 돼. 안 돼. 지호야. 지호야, 아빠 목은 땀으로 다 젖었으니까 그거 만져서 먹으면 짜짤하니 그냥 아주. 짜짤하고만. 염분 섭취가 염분. 될 거야. 아빠 뒤 만지는 게 재밌나 봐. 그러니까. 아, 그래도 원래 해가 나야 좋은 건데 오늘은 해가 안 나서 좋다. 지호 있을 때는 해가 안 나는 게 그래도 좋아. 그렇지. 너무 또 햇볕이 뜨거우면 지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주 땀이 줄줄줄줄 육수탕. 확실히 짧긴 짧다. 이제 짧고 여기는 이제 약간 매운맛이야. 여기가 깔딱고기야. 그치. 초보자분들도 등민이분들도 여기 왔을 땐 좀 이제 쉬엄쉬엄 가야 돼. 안 그러면 좀 등산에 처음 왔는데 기분 상할 수도 있어. 그렇지. 여기 시원하다. 계곡 흘러가지고. 요야, 오늘은 많이 안 자네.
비행기. 웬 일로 많이 안 잘까요? 응? 재밌어요? 계곡 보는 거 재밌어요? 여기는 좀 시원하지? 이 공기가 다르다 진짜. 나왔다. 북문시 근처. 이 사이를 통과해야지. 이거를 보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다.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시작이다. 무한계단, 천국의 계단. 마음을 내려놔야 돼. 지호야, 이제 상원사 왔어. 거기 났다잉? 저기서 아빠 물 좀 마시자, 엄마랑. 상원사. 원효봉 400m. 다 왔네.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야. 야, 이거 27도 맞아? 와, 힘들네. 더운데 바람이 너무 힘들어. 없으니까. 땀에 너무 취약하다 나는. 말복이 분명히 신었는데. 찾았습니다, 북문. 바람 어때? 전혀 안 불어. 아, 그래? 좀만 쉬었다 가자. 오, 생명수. 아, 진짜 얼력을 잘했다. 여름엔 얼음물이지. 아, 좋아. 지호야, 좋아. 좋았어. 지호야,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원효봉까지가 200m. 200m. 다 왔다네. 다 왔다네. 쉬었더니 열이 빠지니까 살만하다. 내 목소리에서도 텐션이 올라갔지. 아이고, 고생 많아요. 지호 아빠. 그래도 아까보다 덜 더워. 아니, 햇볕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 그래, 아까 저기 뷰를 보니까 다 온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거의 다 오긴 했어, 진짜. 이제 저기 백운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뚫렸다. 지호 갈 수 있을까? 백운대 보여? 백운대 언제로 나가볼까? 일도 관심 없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호야, 이제 아빠 빵도 먹었으니까 원효봉까지 그냥 단숨에 올라가 줄게. 에너지 충전. 에너지 충전 완충. 오! 원효봉. 야. 원효봉이다. 너네 엄마의 원픽 원효봉이다. 우리 신혼 때 왔잖아. 신혼이면은 한 5년 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지호 낳기 전까지 신혼이야. 아, 그래? 왜 그러셔? 지호야, 원효봉이야. 여전히 멋있다, 여기는. 좋다. 왔다. 여기였어. 지우야. 다 왔다. 오늘 소감이 어때요? 다 왔다. 응? 정상 이거 먹어? 난 관심이 없어요. 다 왔다. 응? 쭈쭈. 아유, 혼자 잘 물어요. 지우야, 가서 너 인증 좀, 인증샷 좀 찍자. 지우야. 맛있어요. 우리. 지우야, 맛있어? 저희는 이제 원효봉에서 오랜만에 신혼의 그 풋풋함을 느꼈고요. 자꾸 신혼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호가 그래 지금 이제 세 번째 봉우리를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효봉 북한산 처음 올라온 지호야. 지호야. 그랬고요. 정신이 번쩍 드네. 말이 아니에요, 아빠는. 어떻게? 원효봉에 오시면은 원효봉 바로 앞에
거기는 이제 의상능선이 보이는데 그쪽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한 칸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북한산 이제 만경대 노적봉 방향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곳에서는 꼭 사진을 꼭 찍으시고요. 네. 원효봉은 이제 좀 푯말이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뭐 인증할 정도로만 뭐 담아주시면 되고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여기 사진을 찍으실 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네.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더운 관계로 빨리 내려가야 되고요. 이제 분유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빨리 내려가서 저희 또 팥빙수. 팥빙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산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지효야 인사! 인사 인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효야 인사해야지. 오! 오! 와! 아 지금 일어났어. 아 너무 좋아. 안다 울어. 아 너무 좋아. 북한산 이래 좋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북한산을.